저기 만난. 근데 그런 분들이 빨리 가 그렇게. 쓸만한 사람. 저놈의 인간은 빨리 죽지도 않는다 이런 놈 오래 살고 착하고 인물도 좋고. 그래 여기 감 나면 집집마다 감 있네. 뭐 네가 내가 할거 어머 떨어진 거 같지. 여기는 따뜻한가 봐죠. 여는 그래 지대가 낮아서 태백은 아예 안 돼. 여기하고 태백하고 해발 차이가 500 차이 나는 거야. 500. 아, 바람막이가 되잖아 여기는 꼴짝. 그러니까. 첨단의 화석 방지 턱입니다. 감은 뭐 딱 갈려요. 조금만 지나면 절대로 안 돼. 감은. 아유 물 좀 봐. 야 여기서 빨래를 하면 얼마나 좋겠니. 겨울에서. 나 차를 조금 험하게 몰을게요. 네. 빨리 가야 돼. 네네네네. 네, 네. 안 돼. 언니들. 방댕이가 나면 안 돼. 안전하게 가. 아 대건굴 봐야지 그래. 이거는 여기는 어쩔 수 없어. 늦게 가도 봐. 늦게 가도 해줘. 아 열차가 떠났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. 아 열 그 다음 차 타면 되지. 아 그게 정해져 있어요. 정해져 있어요? 예, 예, 예. 지금 몇 시야? 왜냐면 다 채워서 올라가기 때문에. 아까 괜히 섰지 그럼. 그거 안 왔으면 안 섰으면 에이 뭐 그 여행이라는 게 뭔가 그럴 필요 없어요. 그 제가 볼 때는 전에도 보니까 한 10분 전까지만 가도 다 돼. 거의 다 들어왔어요. 다 왔어요? 저 안에 산 좀 봐요. 얼마나 멋있어요. 저 너무 팔랑귀비 돌아간 데 있잖아. 네. 저기는 저 태백이에요. 아, 저 능선 넘어. 뭐, 그 유명한 귀내미골이라는데. 귀내미골. 옛날 1박 2일 골 좀 봐. 거의 다 왔어요. 다 왔어요? 아, 그거 맞춰서 왔다. 어? 거의 맞춰서 왔어. 왔어요? 한성. 여기가 얼마나 외진다. 무릉이잖아요. 이게 무릉. 신선들이 산다는 무릉. 족대회 도깨비님이랑 통화할 때 방에서 뭐라고 떠들던 애 있지? 예. 우리 집에 살다 이사 갔어. 아, 야, 뭘 좀 봐봐. 예. 말하는 게 무식해. 무식해? 어, 되게 무식한 애야. 근데 걔가 내가 도깨비님 만나러 그때 여름에 온다니까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가니? 아이고. 고향 사람, 고향 분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나쁜 놈이 몰라. 어딜 가냐고 뭐 막. 손이라도 잡자 할까봐. 지나고 걱정하라 그래 지나.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 잡아가봐야 노인네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러지 왜. 아이 쓸 데도 없어. 옆에 사는데요? 예예예 예. 오셨어? 어 저기 현관문 바깥에 안에 어 1230번. 네. 네. 아이고. 여기 좀 봐. 오른쪽에. 아, 청소를 안 잡아. 정수기, 그 필터기 얘기하니까. 걔가 그냥 멋있다. 번호 가르쳐 줬어. 아무도 안 가르쳐. 갈고 싹 가지고. 아니. 렌탈이면 그래도 아니 내 길 생기기도 얼마 안 됐어요. 그냥 부른 거야? 아니 여기 1년 하고 옛날에 길이 있어도 완전히 막 엉망 진창 자기 뭐 동굴이 이렇게 발견되고 이러니까 알아서 걱정을 막 그렇게 그냥 없었었는데 아 있긴 있었어요. 저 산판길 험한 길 있잖아요. 네 그런 길 그래야지. 근데 여기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변했잖아요. 달리 말하면 한국의 오지 중에 오지였어요 여기가. 그 화재민 집도 매체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. 이거 뭐 도로 안 나고 동굴 개발 안 됐으면 아직도 화재민 집이 저 덜덜 있었지. 다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. 그럼. 2.7km. 그리고 회사에서 또 불편한. 아니 오죽하면 전쟁 난지도 모르고 지나갔다 그러라고. 아 여기요. 뭐 요구하는 건 없느냐. 카메라 다 있고 해서 만들어. 뭐 요구하는 게 없느냐. 뭐 불친절한 건 없느냐. 다 확인 전화가 와. 그 때문에. 꼼짝 말아야 지금은. 맞아. 너무 좋다. 한국의 아우, 별천지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물 좀 봐. 순화에 너 그쪽에 하나도 안 보이지? 홍원님 저 앞에 산 좀 봐봐. 전단에 연속으로 화석 방지 턱입니다. 여기가 이제 저 대일이 동굴지대고 저 뒤에 큰 산이 득항산이에요.
덕항산. 근데 이렇게 곳곳이 사람이 사네요. 아이고, 그럼요. 그 여기 저 이게 개발되고 나서 집값이 땅값이 다락시럽 뛰어버렸어. 아. 그러니까 서울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사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예. 저기 뭔데 저렇게 희한하게 해놨다 저기. 저울인가? 저울 같아요, 저울. 네? 네? 덕항산. 아니, 맞는데? 다시 눌러봐. 올렸다 다시 내려봐. 아니, 그거 계속 세 번 하면 잘 안 돼. 좀 쉬었다 해야 돼. 우리가 아마 저 1등으로 들어가는 팀일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. 9시에 들어가고 10시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시간에 한 번씩 있어. 어디 저기 저 3층인데 그래요? 비동. 그러니까 1230 대동물지대. 경치가 좋아요. 안 될 리가 없는데? 안 바꾸는데? 그거 조금 쉬었다 그걸 해봐요. 좌우에 열었다. 네. 봐봐 어머님 경치 좌우에 좋지? 이 동양화에 나오는 막 그런 그거 같아. 이상하네? 바뀔 리가 없는데? 그 옛날에 왜 동양화에 보면 이렇게 막 이상한 바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. 요새 단풍이 지면 막 사람들이 막 와 막 이래. 그래. 단풍이 막 지면 너무 멋지다니까. 조금 이따 그게 저기 센서가 또 아니 그거 안 나오는데 번호가 다르다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. 전방에 화석 방지턱입니다. 아, 저게 큰 산이지, 덕항산. 네. 절벽지대 봐봐. 멋있지? 네. 와. 아니야 그거야 안 바꿨어. 저 전체가 저 경치가 얼마나 좋아요. 안 했어요. 아. 이런 데가 다 있나 이런 거 이거. 1,2,3,5. 근데 이 산 넘어 태백하고 여기는 완전히 다른 태백은 절대 없어요. 저는 절벽지대가 없어. 크고 두리뭉실하지 산이. 쉬었다가 해봐. 그거 계속 보면 안 돼. 멀리서 왔다. 전라도에서 왔네 이찬호. 전방에 화석 방지턱입니다. 쉬었다가 해봐. 그러면 배터리가 다 아니 배터리가 다 되면 표 갖고 오셨어? 아니 표는 필요 없어요. 스마트폰에 했기 때문에. 스마트폰에 딱 보여주면 내줘요. 네. 배터리가 다 되나? 다 됐나 그러면? 내가 지금 그저께 여기 시골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빡 그동안에 또 삐삐 소리 가서 배터리가 다 됐을까? 배터리 다 됐으면 안 돼. 배터리가 다 되면 안 돼. 어? 좋은 공기 써야지. 아니야. 12? 아니야. 12, 30. 별표에 누르라고 했어? 아니야, 별표 안 눌러. 안 눌러? 어, 300이고. 전방에 화석 방지턱입니다. 그러니까 삐삐삐삐 소리 나네. 약이 없는 것 같은데 안 돼요? 또 이상하네. 한 5분만 있다. 미안하지만 5분 있다 다시 해봐요. 그래서 안 되면 저는 다음에 와야지 뭐. 번호는 저기 저 대금불 대금불 보러 오셨죠? 예. 어 그거 눌러 번호로. 아예 예. 바위 좀 봐봐. 바위. 예. 그러면은 토요일 날 오시든가 월요일 날 오시든가. 자 누님들 여기서 내리세요. 아니, 이거 내가 그거 바꿔주는 건가? 요 네. 우리 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그 우리 손녀딸 손이 되더군요. 전방의 화석 방지턱입니다.